나를 바라보던 여자. 난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나 생각이 많을 때 습관이 하나 있어. 우리 집은 삼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게 내 취미였거든. 길에는 가로등이 점점 이어지면서 스포트라이트처럼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광경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. 어떻게 보면 이상한 취미지. 당연히 내 성격은 굉장히 소심했어. 집이 2층에서 밖을 살피는 모습을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친뒤그 틈새로 내다보곤 했으니까 물론 내 그림자조차 들키지 않도록 내 방의 불도 모두 끈 채로 객관적으로 써놓고 보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광경이네 그늘도 나는 평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문득 전봇대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서있는 게 눈이 들어왔어 여자는 내게 옆모습을 보이며 전봇대에 뭔가 글을 쓰고 있더라고.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쌍안경을 꺼내서 봤어. 하지만 도저히 여자가 뭘 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. 문득 여자의 얼굴로 방향을 돌렸다가 나는 숨이 턱 막혔어. 눈이 마주쳤어. 전봇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고 나는 커튼의 그늘에 숨어 있었기에 밖에서 날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했어. 당황했지만 나는 여자가 나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. 시선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오연히 여자가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. 하지만 바로 그 여자는 양손을 둥글게 말아 눈앞에 가져다 댔어.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쌍안경처럼. 끌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. 나는 니가 다 보여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